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거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듭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거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매추절로 우리가 감사예 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춘향과 이도령 아시죠? 성춘향과 이도령이 있는데. 이도령이 오래간만에 서울에서 부터 와서 성춘향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으스간대로 갔어. 으스간대로 가서 이제 손을 잡으려고 딱 그러니까 이 춘향이가 그러는 거예요. 창피해요. 그러는 거예요. 창피해요. 그런데 이도령이 말을 안 듣고 손을 꽉 잡았어요. 창이 날라와서 죽었어요. 창을 피하라 그랬는데. 창을 안 피해서 창 맞고 죽은 거야. 아, 예, 그래서 예 창을 피해야 되는데 그 예전에 카톡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카톡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더니 여자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써져 써져 있어. 가운의 가운 여자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써져 있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창도 피하는데 좀 창피하죠. 예. 이 창피하다는 게 어떤 감정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창피할 때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맞죠? 갑자기 막 창피해진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귀가 빨개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창피하셨을까요? 예수님 온 몸을 다 벌거벗고 십자가를 걸어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창피하셨겠죠? 부끄러우셨겠죠? 그런데 그러한 창피함도 그런 부끄러움도 게을치 않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성도이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부끄러움을 게을치 않으신 것입니다. 마귀는 창피한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창피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갈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부르실 때 너는 동쪽으로 하라 서쪽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해가 동쪽에 있으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동쪽에 있으니까 동해인가요? 그럼 해가 서쪽에 있으면 서해예요. 그러면 해가 마음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랑해.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하 볼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그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는 해보다도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이 못 이기어서 강압에 의해서 순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명한 그곳에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의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줄 믿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그 약속의 땅,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여 이 약속의 땅을 갔는데, 여기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크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그 도성을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계말을 통해서 갔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내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그땅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 하느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그 성, 도시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8장 5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보고자 했던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아멘,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전부터 이렇게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세기 2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먹나 안 먹나 시험하고 테스트 하려고 만드셨을까요? 야, 너 이거 먹어라. 너무 이게 죽을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악가를 만드셨다. 제가 이애이나 딸을 놓고 앞에다가 죽는 약을 놨어요. 그리고 죽는 약을 놓고 야 이거 먹지마 이렇게 하고 테스트 한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랑 똑같은 것입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정확한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선과 악을 이 맺게 하는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거기 앉은 자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왜 필요하냐? 심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선과 악을 모르는데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맞죠?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목적은 심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하기 위할 걸, 할 걸까요? 누구를? 누구를 심판하기 원했을까요? 창세기 3자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은 이 사단을 애초에 심판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신 것입니다. 다스린다고 했을 때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다스리는 것입니까? 법이 있어야 다스리는 것이죠.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야 다스리는 것이죠. 맞죠? 잘하였으면 상을 주고 못하였으면은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야 다스리는 것이에요. 맞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우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런데 간교하다고 그래서 그가 죄를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시간이 더 지나서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먹을 수 있게 하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말하고 있는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 20장 4절에 가서 갑자기 심판하는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는 애초에, 태초부터 계획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 듯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 핀이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산과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있는 곳이 시온 산이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16절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가난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나그네였어요. 외국인이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5절부터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끄러워, 아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백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끄럽지 않고 무엇을 예비하셨냐? 한성.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시온 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온 산. 하나님의 도성.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디로 부르신 것이냐? 더 나은 본향을 부르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이 어디냐 시온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성 약속의 땅은 낙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의 땅이 낙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낙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만약에 그 이스라엘 땅이 낙원이라면은 낙원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낙원이 아니에요.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의 땅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옮겨졌으므로 우리도 이집트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게 했을 때그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고 그곳에서 예비한 한 성을 바라고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간다고 해서 총국 가는 것이 아닌 것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가 위로 가 올라가실 때 사로 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멘. 아브라함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는데 죽었어요. 저희가 그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중학교 때 이제 반이 세, 개, 세 개였는데, 한 4, 50명씩 하고세 반이니까 한 120명에서 한 150명 사이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은 이제 두 사람이 가장 누가 힘센가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은 태권도를 하는 친구고, 한 명은 그냥 시골에서 자라서 힘이 장사예요. 둘이 싸우는데 책상을 다 뒤로 이렇게 밀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얘네들이 싸우는데 사람들이 구, 이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몰려오고 다 구경을 하는데 150명이 이제 다 이렇게 보는데 얘네들이 1차전 하고 또 쉬는 시간 또끝나 다음 쉬는 시간이면 또또 또 싸우고 쉬는 시간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laughs> 선생님은 이제 끝나고 가면은 애들이 다 이렇게 미루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국기태권도 그러잖아요 국기태권도 태권도가 멋있잖아요 발차기가 팍팍 멋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태권도 하는 친구는 키도 이렇게 크고 얼굴도 엄청 잘생겼어요 와 그게 몸짓도 이렇게 화려해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 이 등치가 크고 힘이 세지 뭐 이렇게 민첩한 친구가 아닌데 둘이 막 싸우는데 태권도 하는 친구가 막 발차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힘이 센 친구가 발을 딱 잡더니 개를 넘어뜨려 <laughs> 넘어뜨리면 맞는 거예요. 넘어 넘어지기 시작하면 맞는 거야. 그면 이제 그 개는 이제 또 이제 확게 몸을 써고 도망가 다시 그리고 또 발차기를 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태권도 하는 애가 더 많이 맞, 맞았을 것 같아요. 누가 이겼는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권도가 엄청나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아 태권도 가면은 다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태권도를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계의 수많은 그그렇게 싸우는 그러한 곳에 가면요 태권도 한 사람은 굉장히 얻어맞습니다. <laughs> 왜? 왜 얻어맞을까요? 발차기만해 발차기. 발을 찼는데. 그 사람이 발찬 거를 피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얻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한방 얻어맞으면 바로 기절하는 수가 많습니다. 힘이 너무 작,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권도가 힘 약한 사람한테는 자기보다 힘 약한 사람한테는 강해요. 그런데 비등비등한 사람한테는 위험한 것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가 막 가지고 있는 말씀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져야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한국 교회는 반쪽 교회, 반쪽 교회. 말씀을 많이 배워도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는 법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얻어 터집니다. 와 열심히 교회에서 막 성경공부를 시킵니다. 열심히 막 이렇게 막 프로그램대로 막 합니다. 근데 세상에 갖고 나가면은 아, 뭐 쓰잘데기가 없어요. 쓰잘데기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어떻 터지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밖에 외국과 그 선조가 선조에게 그독도에그 대마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군 군수가 찾아왔어요. 총을 갖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임금에게 조선 임금에게. 그래서 이러한 총이 일본에 있습니다. 우리 빨리 조선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선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 총을 없애버려라. 이 총이 있으면 나를 죽일 수 있지 아니야. 일본은 그 총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고 싸울 준비를 했는데 이 조선의 임금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총이 있으면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세상의 그것을 받아들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왔을 때이 조선이 어땠습니까? 왕부터 모든 신하들이 다 선교사들에게 잠을 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들이 모르는 의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들이 모르는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들이 모르는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깨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무시를 받습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각 달란트를 개발해서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서 나의 달란트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멋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고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면한 과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크게 한번 따라봅시다. 한국 교회는 건멋이 들었다. 건멋이 들었어요. 실제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이 진리가 나를 정말 힘있게 만들고, 이 진리가 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멋진 교회, 아름다운 설교, 스펙. 교인들의 자녀들을 고를 때, 자녀들이 결혼할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기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믿음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왜 그럴까요? 건멋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매일 이겨야 합니다. 영원히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두 가지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겨야 할 싸움과 이긴 사실을 구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부터 2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함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것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흑암과 폭풍 가운데에서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수한 천사들, 의인의 영들, 그리고 예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고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는 그곳에 이르지 않았지만 지금 그가 시온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온에 올라갔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생각할 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혼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를... 비유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눈을 뜨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의 영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진리가 우리 성도님 안에서 이것이 탑재되고 그것이 깨어나게 될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 그것을 알게 될때 비로소. 할렐루야. 그것은 성경을 백번천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성경 가지고 다녔습니까? 아니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다외워야 천국 간다고 하였습니까?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갈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목사님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성경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것은 이 아담이 이 사단에게, 옛 뱀에게 이 권위를 넘겨줬기 때문이죠. 통치하는 권세를 넘겨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권세가 다스렸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아브라함을 죽인 것입니다. 맞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낙원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낙원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내려가셨고 낙원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맨 처음에 이 천국에 들어간 자입니다. 에녹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에녹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산 사람입니다. 맞죠? 에녹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불수레가 불수레와 불말이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럼 엘리야는 예수님 태어나시고 태,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엘리야는 태어났어요. 그도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유다서 1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모세는 죽었지요? 맞죠? 근데 모세의 무덤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갔지만은 모세의 무덤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모세는 무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무덤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화서의 미가엘과 이 사단이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온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온이란 개념을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온이라는 것은 이 땅의 시온이 아니고, 영적인 시온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그 예비한 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죄가 없이 죽었다면, 죄가 없이 죽었다면, 그는,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들은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할렐루야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낙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건 그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셨겠습니까? 그들은 심판 받아서 지옥에 내려가는데 그들의 지옥에 있는 사람을 심판 심판하는... 그러면 하나 예수님 불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르셨습니까? 그가 죽었을 때 어디를 가기 때문에 낙원을 가기 때문에 낙원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 속에서 갇힌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낙원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낙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옥이 있다고 그래요. 죽은자가 연옥에서 일정 기간 있으면은 낙원으로 가고 낙원에서 또 천국 가고 그런다고 해요. 연옥은 없습니다. 죄 짓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가고 있는 중이다. 시온에 가라, 가려고 애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22절에 크게 홍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아멘.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산, 할렐루야. 너희는 벌써 시온산에 이르렀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다? 시온이다. 이것을 명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저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듭난 성도들에게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있는 것이 아니고, 시온과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수많은 이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그 시온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우리의 생각이 예, 틀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딸이 가끔 전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예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첫째 딸이 "아빠, 맴매하지 마세요." 예이가 슬프잖아요. 예이가 슬프니까, 아빠는 맴매하면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또한 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맴매해도 예의는 말안 들을 거예요. 아빠가 맨매도 말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laughs> 맨매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맨매를 하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구나. 중요한 사실이구나. 맨매를 왜 때리는 것입니까? 맨매 때리는 목적이 뭐예요? 교육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말잘 들으려고. 그런데 맨매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맞죠? 이 자녀들 양육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그냥 맨매만 때리 때리면은 모든 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맨매만 계속 때려. <laughs> 그러면은 애들이 그냥 잘 자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맨매를 계속 때리면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되고, 걔네들 주눅이 들게 되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맨매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맨매라는 것은... 이 아이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맴매를 통해서 정말 알려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알려줘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알려줘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어떨 때는 아빠로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없으시잖아요. 완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부터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리. 아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왜? 때리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야, 병 주고 때리고 막 그런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병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 벗어났기 때문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었습니다. 관계 회복. 이 관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새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말미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첫 언약 때는 죄를 속량하고 첫 언약 때이 아브라함부터 모세 모든 이 율법 그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죄를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부르심을 입은 자로 말미암아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민영 사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생존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 가지,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이게 우리는 생존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부르심 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한성,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신 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부르신 곳, 우리 안에 시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틀린 것이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이 틀린 것이 무엇이냐? 구약을 믿어도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약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이것을 보고 외워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에도 이, 이 말씀을 새기고 팔에도 머리를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계속 외웁니다. 토라를 다 외우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하죠.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약속한 자신 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왜 율법이 많습니까? 왜 613개나 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줄때 10개의 계명밖에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를 하니까 이렇게 더해지고 이렇게 더해지고 이렇게 더해지고 이렇게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도 아이들한테 별로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째 딸이 하... 이 소파에 올라가요. 소파에 막 올라가서 피아노 뒤에 우리가 스티로폰을 이렇게 소리 안 나게 이렇게 해놨는데 거서 막 뜯어요. 막 뜯어. 어디서 그 발견해 갖고 막 뜯어. 하... 그래서 그걸 뜯지 못하게 우리가 또 이제 수선을 하는 거죠. 피아노 밑에 뭐 붙여놓은 거 있으면 막 뜯어요. 우리는 그것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 근데 얘는 막 어디 가 갖고 책을 막 끊냅니다. 책을 먹습니다. <웃음> <웃음> 책을 꺼내서 먹는 거 <laughs> 보는 게 아니고 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얘가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책도 또 위에도 올려 놓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율법이 더해지고 많아진 이유, 성경이 많아진 이유는 사람들이 범죄를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 7절에서부터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저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날, 그, 낡아지고 새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구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법은 신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구약의 것은 낡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구약을 지킬 때 받는 복은 유효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나라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게 한번 때려봅시다. 나는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방법이 쉽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방법을 주시면 아니,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맞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시죠.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나는 순종하의 사람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틀린 것이 이것이에요. 구약은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 어, 고군부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다를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약이 틀린 것은 그냥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크게 한번 따봅시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왜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옆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내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크게 따봅시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나는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법과 이스라엘의 율법과 신약의 법이 틀린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법은 종에게 준 것이에요. 종에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들. 할렐루야. 아멘. 종은 말안 들으면 자르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하십니까? 너 손종 안 하면 죽여버려? 막이러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과 어떻게 자녀들을 기릅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기릅니다. 사랑으로 기르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맨매를 때려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맨매를 때려서 순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저는 많은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꼈던 게, 19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가 많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막 회개하라, 막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설교가 많았습니다. 19세기 이전에는. 그런데 19세기 이후부터는 그런 설교가 별로 없어요. 분명히 똑같은 성경인데 설교자들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영국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은 이슬람이 됐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이 깨끗합니까? 도덕적입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인들이 지지한다고 그래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습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 도대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호텔에 카지노 세웠죠. 그럼 카지노에서 범죄 안 하겠습니까? 결혼을 몇번 했습니까? 맞지요?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부패한 것 같지만은 그 부패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 사라지고 우린 순종의 사람이 되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아이러한 일이죠? 아이들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하면 공부합니까? 야,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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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공부합니까? 안 하죠? 야, 양치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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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질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아이들이. 시키는 거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본인이 그 필요성을 느껴야 되죠. 교회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면 회개합니까?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회개 안 해요. 회개하라고 했으면은 영국 교회가 지금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영국 교회 망했어요. 유럽 교회들이 살아 있어야 돼요. 유럽 교회들 다 망했어요. 복음은 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해도 그 사람 살리고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살인 살인자잖아요. 살인자인데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까? 40년 지나면 그 살인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크게 한번더 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번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한 사람이 범죄함을 따라서 범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심으로 성령님을 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외우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아버지의 음성을 행하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부터 2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명령을 받,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내 언약을 지키라.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16절 함께 본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3절에 무엇을 바래라? 주님의 은혜를 바래라. 은혜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희 딸은 저에게 순종하려고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종들은 고금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월급을 받지요. 그래야 살아가지요. 그러나 자녀는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좋은 관계. 하, 어떤 분이 그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군대에서 나왔는데 휴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했대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라면은 정말 힘이 있다면은 휴가 백번천 번. 못 들어가게 할수 있죠, 그렇죠? 군대에 들어가는 거 맞죠? 하나님은 더큰 능력이 있는데 지옥에 안 가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신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법을 두셨습니다. 마음에 법을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바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에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다. 여기서 마귀라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무력화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딸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드는 딸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딸은 말잘 듣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착한 딸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내뱉는 말처럼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성령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내 말로 내뱉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 이루어지는 것이.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경은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부터 9절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수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의 두너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순종이 기쁨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 이게 보통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딸이 아, 아빠 안경이 없어 그랬더니 저희가 안경을 찾아다가 딱 주면서 아빠 내가 찾았지 하면서 찾아다 주는 거예요 순종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할라니아 앞에 기쁨을 드리길 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어거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amen. 그렇게 될때 우리가 변화여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자녀가 점점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커져 나가는 것이에요. 성장하죠. 그러면은 결혼할 때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amen. 우리가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혼인 잔치에 흠도 없는 티도 없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게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여 크게 부짖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